5월 3일 화요일 대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비가 개원이 2만 원, 비개원이 만 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취업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경남지부와 경기지부는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회비 인하를 요청했고, 취업 윤정태 재무이사는 5월 정기이사회에서 회비 인하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시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에 대해 수가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가 개선으로 시형 근관 치아 치료 시 근관 성형 등 난이도가 높은 10개 항목의 수가가 현행 대비 40% 인상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고리식 및 임플란트 수술 시 내과 진료 협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당일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이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제주지법이 녹지병원의 설립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가 항소에 나서는 등 영리병원 개설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은 정관계 요로를 통해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치과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정책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정책, 보험, 자원, 교육 등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주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대노를 통해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백투베이직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과 필수윤리교육 1점이 부여됩니다. 오스템 올소돈틱스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임상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스템 올소돈틱스는 조선대 치과병원 임성훈 교수가 주관하는 교정용 세라믹 브라켓 제거 시 브라켓 파절 및 접착면 파절 양상 비교에 대한 임상 연구와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60세 남성이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치과용 전동 드릴 비트를 흡입해 폐에 박힌 부속품을 나흘 만에 제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기침을 하기 직전 숨을 들이쉬는 과정에서 치과용 드릴 비트가 폐로 흡입된 것으로 추정했고 폐암 진단용 로봇 내시경을 통해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료원과 네이버가 인물정보 서비스 제휴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희대 의료원은 네이버에서 최신 의료 서비스와 의료진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EL치과병원이 대전시 교육청에 장학금 1,400만 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장학금은 중학교 9교, 고등학교 5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서원보건소가 카카오 채널에 치아상담소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치아상담소는 이용자 40명에게 구강정보 리플릿과 만원 상당의 구강관리용품을 지원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치기공학과 창업동아리 덴탈 CEO가 스위스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출품작은 온도 조절이 가능함에 따라 치과기공사 면허를 응시할 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공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8,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서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